미혼모들의 고민을 함께해온 부산 홍법사 행복드림센터가 희망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한 미혼모가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마련된 BBS 거룩한 만남에 소개돼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모아졌습니다. 제주 출신으로 한국의 피카소 등으로 불리는 중강 스님의 작품이 고향인 제주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기증받은 작품들을 바탕으로 중광 스님 미술관 건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산시립합창단이 종교 편향 공연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부산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들은 최근 범어사를 방문해 기독교 찬양 공연 등으로 종교 편향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님들의 노후 보장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스님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승려복지회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와 올해 회당 문화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진각종은 종조 회당대종사의 탄생 120주년을 맞는 내년에 울릉도에서 회당 문화축제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진각종은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불사를 추진하는 등 종조 선양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미혼모들의 고민을 함께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공간인 부산 홍법사 행복드림센터가 고통받는 산모들에게 희망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홍법사 행복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한 미혼모가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마련된 BBS 거룩한 만남에 소개돼 도움을 받는 등 희망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태어난 미소는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희귀질환인 다회소 내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장 외형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장하면서 발달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희귀질환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미혼모 어머니는 막막함에 고민하다 미소가 태어난 지 9일 만에 홍법사 행복드림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낳고 이제 막막해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쳐봤어요. 그 뭐 미혼모에 관련된 뭐 그 홍법사에서 이런 행복드림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제 미혼모들이 아기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막 상담도 해주시고 하신다 하셔서 무작정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행복드림센터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BBS 거룩한 만남에 추천했고 이 사연은 부처님 오신 날 특별기획 시간에 소개돼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소는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그룹홈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있으며 미소 어머니도 직장을 구하는 등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하루빨리 함께 지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홍법사 행복드림센터는 지금까지 상담 건수만 300건이 넘고 20여 명의 미혼모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행복드림센터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 이 아이가 원만하게 생을 살 수 있도록 제도 권한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센터가 행복드림센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고 또 이런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종교가 나서서 기존 제도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종교계가 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홍법사 행복드림센터의 도움으로 희망을 찾은 미소 어머니는 거룩한 만남을 통해 도움을 준 전국 청취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미소를 잘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거룩한 만남 청취자 그분들의 많은 도움과 이제 기도 덕분에 제가 이제 나중에 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고요. 열심히 살면서 이제 더 크게 보답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홍법사 행복드림센터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미혼모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가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코로나19로 TV와 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한 신행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BBS 불교 방송이 불교의 5대 명절 백중을 앞두고 백중 특별정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BBS 불교 방송은 모레인 5일부터 백중 우란분절인 8월 22일까지 49일간 BBS TV와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BBS 후원조직 만공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수행하고 기도하는 특별정진의 시간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중 특별정진 입제와 회향일에는 행불선원장 월호스님의 특별 법문이 마련되는 가운데 입제 법문은 BBS TV를 통해 5일 오전 11시 30분과 6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며 BBS 라디오와 유튜브 불교 방송 채널은 5일 오전 11시에 각각 방송됩니다. 백중 특별정진 동참자들을 위한 축원 기도 방송도 BBS TV를 통해 5일 오전 5시 50분과 오후 2시 20분, 밤 9시 20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주 출신으로 걸레 스님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리며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중광 스님의 작품이 고향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기증받은 작품들을 바탕으로 중광 스님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시와 서예, 그림 모두 뛰어난 능력을 보여 시서화 3절로 인정받는 중광 스님. 특히 서예는 양손을 자유자재로 쓸 만큼 통달했고 예수보살을 그려 김수환 추기경에 선물했을 정도로 종교를 뛰어넘는 예술가였습니다. 더욱이 모든 더러움을 닦아내는 걸레를 담겠다며 스스로를 걸레 스님으로 부르며 자유롭게 살다 간 중광 스님의 예술 정신은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 재조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의 큰 인물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큰 어떤 경지는 시서화라고 했습니다. 예.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림도 되는. 예.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겸하면은 시서화 3절.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중광 스님의 미술품 432점이 스님의 고향인 제주에 기증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스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이호재 가나아트센터 대표이사에게 기증 의사를 타진했고 전암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직접 이호재 대표를 찾아 확답을 받았습니다. 중광 스님께서도 고향인 제주에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을 보셨다면 매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기증자이신 이호재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는 회화와 도자기 등 스님의 작품 432점에 대해 미술 분야 전문가들의 심의 등을 거쳐 제주도청에서 미술 작품 기증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제주도는 작품 기증을 계기로 전시회를 추진하고 앞으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예술인 마을에 가칭 중광미술관 조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올해 9천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타당성 심사를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광 스님의 작품 기증을 계기해서 독립적인 미술관을 짓는 앞으로 문화예술성 제주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가시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해진 옷을 입고 다니는 등 기이한 행동과 천재적 예술 행위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중광 스님. 고향인 제주에서 스님의 정신과 생전 업적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최근 부산 시립합창단의 종교 편향 공연으로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송삼종 문화체육국장 등 시 관계자들은 지난 1일 범어사를 방문해 스님들과 면담을 갖고 기독교 찬양 공연 등으로 종교 편향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앞으로 공연 프로그램 선곡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통해 종교 편향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종교 편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연은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종교 편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습적 고의성이 있으면 엄중 문책하고 예술감독 위촉 시 계약서에 종교 편향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고 부산시와 불교계는 다음 주 다시 만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스님들의 노후 보장과 안정적인 복지 모델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스님들을 위한 입원 진료비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40억 원에 이르고 복지 혜택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승려복지회 10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출가에서 노후까지 종합복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승려복지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지난 10년간 스님들의 입원 진료비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양비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종단 소속 스님들의 입원 진료와 요양비 지원은 10년간 1,400건에 13억 7천여만 원에 이르고 국민건강보험료로 7,300여만 원,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비 9천만 원, 국민연금으로는 24억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달부터는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 외에도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사찰승가대학 등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의 3위, 3인이 스님 500여 명도 입원 진료비를 지원받는 등 승려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스님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천여 명의 스님들이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해 55세 미만의 국민연금보험 가입 대상 스님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승려복지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첫해 90%가량의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는 종단과 교구만 부담하던 승려복지비용 부담을 나눠 구족계를 수지한 지 5년 이상인 스님들은 월 만 원, 5년 이하 스님들은 월 5천 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승려복지회는 본인기본부담금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매년 12억 원 상당의 재원이 꾸준히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계종단은 행정을 보는 스님만이 아닌 선방에 계신 스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정리하는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구성원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종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해 스님들을 위한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면 만 65세 스님이 36%, 34년이면 56% 정도가 스님들이 그 만 65세 이상에 될 정도로 초고령화에 좀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부분들이 종단 내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되겠다. 출가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기대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시대, 스님들이 안정적으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승려복지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오는 8월 15일까지 대학교 국제처와 어학당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사업단에서 지정한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문 사찰인 경주 골굴사와 양양 낙산사, 공주 마곡사, 장성 백양사, 서울 진관사와 화계사 등 6곳에서 이뤄지며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2만 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오는 8월 14일까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180명으로 1인 1회 한정입니다. 진각종이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 사태로 열리지 못한 회당 문화축제를 내년 종조 탄생 120주년에 맞춰 울릉도에서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진각종은 회당 대종사 오륜탑 이윤불사를 시작했고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불사도 추진하는 등 종조 선양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못한 진각종의 대표 행사 회당 문화축제가 내년 종조 탄생 120주년에 맞춰 울릉도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에 축제가 열린다면 예년의 7, 8월이 아니라
6월 14일 창교절에 맞춰 거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단적으로 보다 뜻깊은 창교절에 행사를 여는 방안이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당문화축제하면 떠오르던 7월의 울릉도가 6월로 앞당겨지는 겁니다. 마치 울릉도를 제가 부모님 찾듯이 여름이 되면은 늘 7월 말쯤 되면은 몸이 막 싱숭생숭합니다. 또 제가 한 너댓 번 바로 이 해당축제 때문에.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지난달 울릉도를 찾아 김병수 울릉군수 등과 회당문화축제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도진정사는 울릉도 금강원 성역과 불사 추진을 안팎으로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청사진이 내년 6월 회당문화축제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진각종은 서울 총본산 회당대종사의 사리를 모신 오륜탑을 종조비탑과 마주보는 곳으로 이운하기 위한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회당대종사 오륜탑 이운 강도불사를 봉행한 진각종은 본래 자리를 찾는 이운불사를 종단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서원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오륜탑 이운 불사를 또 계기로 해서 종단이 정말 미래로 또 정말 더 나아가고 또 모든 과정이 다 잠재워져서 정말 종단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수원합니다. 내년 종조 탄생 120주년에 앞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선양 사업들이 진각 100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하월곡동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진행할 디지털 종합 추진 계획인 디지털 전략 2025를 수립했습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13개 지역 국립박물관에 실감 콘텐츠 체험관 조성이 완료되고 총 54종의 실감 콘텐츠가 마련돼 지방에서도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소장품들을 실감 콘텐츠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높은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국립중앙박물관 3개를 만들어 흥미롭고 새로운 온라인 가상박물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 관련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교육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훼손된 유물 이미지 복원, 원격으로 유물 상태 진단 등이 가능한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2024년에는 가상 디지털 보존 처리 등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을 활용하는 문화유산과학센터를 건립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소변이 마려워서 밤잠을 설치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수면 중 두 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을 찾는다면 질환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야간뇨라고 부르는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유독 심해지는 배뇨 욕구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다가 소변 보려고 일어나면 힘드니까 물을 조금만 먹고 잘 때도 있어요. 먹고 싶은데. 배뇨 장애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뇨가 이제 2회 이상이면서 그 야간뇨 증상 때문에 그 다음 날 일상생활에 회사를 간다거나 일상생활하는데 이제 불편을 느낄 정도의 그런 불편감을 유발하는 경우로 이제 치료가 필요한 야간뇨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뇨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구분됩니다. 방광 용적이 줄어들어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는 것과 밤에 소변량이 많아지는 야간 다뇨입니다. 이 가운데 야간 다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뇌하 수체에서 분비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보통 이제 밤에는 소변량이 적게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뇌하 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주로 이제 밤에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항이뇨이기 때문에 이뇨, 그러니까 소변을 소변량을 적게 만드는 호르몬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간뇨를 불러오는 관련 질환으로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과민성 방광을 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오래돼서 이제 그 방광에서 소변이 나가는 그 출구가 이제 폐색이 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2차적으로 이제 야간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과민성 방광이 가장 흔한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그거를 참지 못하는 급박뇨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 야간뇨는 완치가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증상을 개선 또는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도 요구됩니다. 잠들기 전까지 최소한 2시간 전부터는 뭐 물이나 이제 뭐 커피 같은, 그리고 과일도 이제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체 그 수분 섭취를 좀 줄이시라고, 항상 이제 취침에 들기 전에 소변을 보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여름방학 기간에 해외 23개 나라 33개 대학의 대학생 73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한국문화강좌를 두 차례 진행합니다. 한국문화강좌는 해외 대학 학부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학 특강과 한국어 교육 등 학예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국학에 대한 연구 의욕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오는 7일 발표합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28일 이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문화재와 미술품 2만 3천여 점을 기증받은 뒤 미술관 신설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해 미술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스트리밍이 음악 소비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세계적으로 실물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상반기 앨범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POP의 주요 차트인 한터 차트를 운영하는 한터 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는 1,940만 5천여 장의 앨범이 판매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5만 장이 늘었습니다.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의료비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올해로 출범 10년째를 맞았는데요. 출가자 감소와 초고령화 시대, 스님들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을 한국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